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오늘은 제리들이 좋아하는 쇼핑하울, 패션하울. 맨날 뭐 샀을 때만 조회수가 높아서 조금 섭섭한데 그만큼 제 취향과 안목을 믿고 제가 뭘 샀는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겠죠? 곧 있으면 봄이잖아요. 그래서 자라 W컨셉 핫패치 쇼핑몰에서 이것저것 왕창 구매를 했습니다. 제 안목과 취향 좋아하는 제리들은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꼭! 구독, 좋아요. 첫 번째는 자라에서 구매한 컷아웃 니트탑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아이템들이 죄다 화이트 컬러인데 이 착장만 유일하게 유색 컬러예요. 가을 영향을 많이 받는 겨울딥은 생각보다 찰떡인 컬러를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딥한 퍼플은 찰떡이랍니다. 요새 패션 트렌드 중 하나가 컷아웃 디자인이잖아요. 쇄골과 배 부분만 파여있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딱 가려질 부분은 다 가려져서 그렇게 야하지도 않고 적당히 트렌디하고 힙한 그런 느낌이에요. 골지 조직감에 스판기가 있는 소재입니다. 니트 입으면 좀 부해 보이는데 그렇게 심하게 부해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진한 데님 스커트에 블랙 부츠 매치해주고 루이비통 벨트를 착용해줬어요. 이 블랙 부츠, 저번주 영상에서는 아이보리를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깔지름했다는 부츠예요. 슈하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W 컨셉에 들어가시면 아마 제 리뷰 하나만 있을걸? 저는 웬만하면은 적립금을 받기 위해서 포토 리뷰로 다 작성합니다. 아마 제 아이디를 알고 나면은 우리 제리들이 어느 브랜드에서 어떤 아이템을 샀구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퍼플이 들어가 있답니다. 아, 이 루이비통 벨트 잘 샀어. 사람은 사계절은 지나고 봐야 되는 것 같아. 너무 섣불리 후회템으로 선정을 했었다. 미안하다. 그 다음 착장. 이 허리 부분 단추가 안 잠겨. 몰라, 그냥 이대로 할래. 하나만 입으면 코디 걱정 끝이죠. 화이트 데님 점프수트입니다. 제가 이 새들백 구매하고 나서 이 코디를 보고 화이트 점프수트를 구매해서 꼭 이렇게 입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막 서치를 했는데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자라에서 착한 가격에 아이보리 색감의 데님 점프수트가 딱 출시가 된 거예요. 위시리스트에 넣어뒀다가 딱 입고가 되자마자 결제를 했죠. 자라에서 구매하면 항상 바지 길이가 2단 정도가 남거든요. 그런데 얘는 길이가 딱 맞아. 길이가 애매하게 좀 짧아가지고 안 넣어집니다. 살짝만 더 길었더라면 이 부츠 속으로 확 넣어서 이런 핏으로 입을 수 있는데, 그래서 모델이 입은 거 보면은 약간 8부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랬더니 나한테는 딱 9부 느낌으로 맞더라고. 단추 왜 이렇게 잠그기가 어렵죠? 뭐 없어도 팬티 보일 일은 없으니까 괜찮긴 한데 이거 단추 넣었다가 손톱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단추 홈을 더 키워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있고 젠틀 몬스터 선글라스까지 있다. 멋있나? 안에 브라탑 블랙 같은 거 입고 좀 더 벌려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더 푸른 게 예쁘네요. 스티치가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고 버튼은 로즈 골드 컬러입니다. 이 앞머리 뭐야? X 스몰이 아니라 스몰을 구매했으면 기장이 조금 더 길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치수 크게 사세요. 다리 길이 때문에 안 되겠어. 짠! 넥스트! 자라에서 위아래 코디된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대로 따라 샀거든요? 그런데 바지 기장이 지금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지금 기장이 너무 길어. 거의 한 두 단은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 끝나고 이건 수선 맡기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여드렸던 점프수트가 기장이 조금 짧게 나온 거야. 이게 보통 자라 바지 길이라고. 나한테 두 단 정도 긴 게. 바지가 길긴 하지만 핏은 정말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옆에 슬릿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촤락 떨어지거든요. 길어서 그 느낌이 제대로 안 나지는데 아무튼 수선할 걸 생각하고 감안해서 보면은 차르륵 떨어질 것 같죠? 가격 대비 핏이랑 이런 퀄리티가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기에 주머니가 없어.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핏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화이트도 여러 가지 화이트가 있는데 위아래 모두 다 깨끗한, 퓨어한 화이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색과 형광기가 도는 그런 하늘색은 아니고요. 저는 그런 화이트보드 같은 화이트는 또 안 어울리거든요. 만약에 그런 컬러 쓰면 바로 반품했지.
이 셔츠 같은 경우는 에스닉한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수술 장식 같은 게 막 달려 있거든요. 상당히 로우하게 많이 파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핀셋으로 꽂아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은 너무 많이 벌어져서 다 보입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시스루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누드 패치 했거든요. 브라를 했을 때 여기 다 부딪히더라고. 와, 이 바지 길이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 지금 9cm 올라탄 건데. 그리고 이 세트를 보자마자 저는 딱 이 모자를 써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모자가 너무 커. 너무 큽니다. 요새 모자는 사이즈끈 조절이 되는 게 다 탑재가 되어 있던데 얘는 없어요. 그래서 좀 큰 상태로 착용한다는? 개인적으로 화이트에는 네이비가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 새들백의 단점. 여기 씨 고리에 이런 수술이 자꾸 들어간다. 갑자기 샤넬이 생각이 나네. 이렇게 입으니까 뭔가 명품 크루즈 캠페인에서 갓 튀어나온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굉장히 키도 커 보이고 슬림해 보이고 괜찮은데? 저번에 남편 옷으로 스타일링한 영상을 보고 제리들이 언니 매니시하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런 정장 바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셔츠는 S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별 다른 건 없고요. 아니 내가 구매하려고 할 때 딱 X스몰만 없었어. 그래서 S를 구매했는데 바로 X스몰이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셔츠는 저는 한 사이즈 크게 입어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S사이즈로 입었습니다. 살짝 어깨 부분이 더 겉으로 나오긴 한데 대신에 얼굴이 더 작아 보인다. 다리 길어 보인다. 좋아. Next! 이번에는 생로랑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아이씨, 머리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늘 머리 때문에 이렇게 시스루 느낌의 이런 러플에 찰랑찰랑한 리본이 달려있는 그런 블라우스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 모델들은 비피 포인트, 찌찌가 보이든 말든 시스루 그대로 입지만 저희는 살짝 개화가 된 유교걸이니까 안에 받쳐 입어줘야죠. 단품 단품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이런 가죽 쇼츠 어디서 사야 되나 딱 자라 있더라고요. 심지어 디자인도 여러 가지였는데 저는 이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형태가 예쁜 것 같아서 이 벨트가 여기에 박음질돼서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칼로 살살살살 해서 뜯었거든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블라우스도 슬리브리스 원피스나 트위드 자켓 안에 살짝 이렇게 시스루가 빼꼼하게 나오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풀어 해친 듯하게 베르사유 장미에 나오는 느낌처럼 입는 게 예쁜 것 같아. 신발은 또 가죽 부츠. 이렇게 여러분 부츠는 아이보리 컬러 하나, 블랙 컬러 하나, 여건이 더 된다면 브라운 컬러? 그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Next! 이번 탑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라 커다운 니트 탑이랑 완전 퀄리티가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이 꼬임 형태! 완전 디자이너틱하지 않아요? 디온리라는 호주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이에요. 오늘 제대로 있는데 오 예쁜데? 디온리라는 호주 디자이너 브랜드가 제니가 입어서 제가 알게 됐었는데 최근에 태연의 IMVU 뮤직비디오에서도 이 브랜드 옷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 전개가 되는지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으니까 딱 보자마자 어? 저거 디온리 같은데? 역시 나왔어. 굉장히 뭔가 아슬아슬한데 예쁘지 않나요? 약간 제 5원서의 밀라 요보비치 같다는 제 5원서라는 영화 알면은 최소 내 나이지. 요즘 애들은 모를걸? MZ 자꾸 하는데 MZ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80년대생부터 2000년대 애들까지 다 통합한 세대거든요. 한 세대로 묶일 수가 있나? 아무튼간에 MZ세대가 딱 입기에 좋은 그런 탑입니다. 지금도 제가 누드 패치를 했는데요. 누드 패치 모양이 토끼 모양으로 생겼어요. 붙이고 토끼 귀를 쫙 끄집어 올려서 여기다 붙이고 업이 돼요. 여배우들이 이렇게 토끼 누드 패치를 많이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양쪽이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을 더 많이 끄집어 올려야 돼. 내가 이런 TMI를 왜 말하고 있지? 여하튼 뭔가 포인트가 있고 커팅 엣지, 정말 엣지가 있는 제품이다. 이미 페피들 사이에서는 디온리라는 브랜드가 유명한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은 구하기가 힘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핫한 디자이너 브랜드를 찾을 때는 팟패치를 애용합니다. 팟패치는 전 세계에 많은 부티크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바로 부티크에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구하기 힘든 브랜드여도 여기서 검색하면 거의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핫한 디자이너 브랜드뿐만 아니라 명품 살 때도 잘 쓰고 있어요. 베르사체 슬링백도 한국에서는 제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핫패치에서 구했고 프라다 보이캡도 백화점에서는 M 사이즈밖에 안 들어오는데 핫패치에서는 S 사이즈까지 있어서 S로 여기서 구매를 했고
이미 품절된 프라다 선글라스도 팝패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구매를 했죠. 이렇게 주섬주섬 사다 보니까 팝패치도 벌써 골드 등급입니다.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광고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솔직하게 광고할 수 있잖아. 아직까지 팝패치를 가입하지 않은 제리들을 위해서 10% 할인 쿠폰을 주기로 했거든요. 이 할인 코드는 제가 더보기에 적어둘게요. 3월 11일까지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사고 싶은데 아직 못 산 아이템들도 큐레이션 해가지고 링크 걸어둘게요. 한번 구경 오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매치한 바지, 이 바지도 스티치 디테일이 있어서 뭔가 퀄리티가 좋고 비싸 보이잖아요. 그런데 4만원밖에 하지 않았어요. 포르테나라는 쇼핑몰을 알게 돼서 구매를 했는데 첫 구매인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블랙, 슬랙스가 기존에 있지만 이 유행에 따라서 조금씩 핏이 달라지잖아요. 요새는 딱 달라붙는 거 안 입고 살짝 와이드한 게 또 인기더라고. 그래서 저도 와이드한 걸 샀죠. 스티치가 있어서 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장시간 여행 갈 때 입어도 되게 편한 바지인 것 같아요. 스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컨버스 신발을 신어줬는데요. 컨버스 신발 되게 많이 등장하죠, 제 영상에. 그 말은 즉슨 여러분 따라 사셔도 됩니다. 짠! 팝패치에서 두 번째로 구매한 샤롯 루이즈 이비자라는 브랜드의 화이트 미니 원피스입니다. 얘도 되게 예쁘죠? 샤롯 루이즈 이비자. 이비자 하니까 딱 느낌 오시죠? 스페인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생소한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 구매하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퍼프 소매가 있고 펀칭이 있는 드레스 같은 게 시중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퀄리티가 있고 뭔가 허리는 싹 잡아주고 치마는 촥 퍼지고 그런 핏의 원피스는 또 찾기가 힘들거든요. 얘는 여기가 진짜 코르셋이에요. 철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딱 허리는 잘록하게 잡아주고 치마는 이렇게 샤랄라하게 펑 퍼지고 이렇게 내려도 되고요. 이 브랜드 제품을 쭉 살펴보니까 여름에 크루즈 여행 가서 유럽 휴양지 가서 입기에 딱 예쁜 원피스 위주로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들어. 요새 여행도 못 가는데 이렇게 제주도라도 한번 입고 여행을 가야겠어요. 봄, 여름에는 화이트지, 무조건. 화이트도 새핑 화이트. 작년에 샀던 화이트와 올해 샀던 화이트는 다릅니다. 막 뜯어야지 화이트는 예뻐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 옷은 매해 구매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운동화는 알렉산더 맥퀸 운동화. 여기에 스포티한 느낌을 한 스푼 넣고자 할 때는 선캡. 너무 크리스찬 디올, 크리스찬 디올인가? 인간 디올. 그러고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화이트, 네이비 콤비를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짠! 이번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어떤 착장이 제일 예뻤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은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덥다!